네,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동학생들. 카페에 에디씨 1금이죠. 3D가 익스토리도 했는데 그 윗면에서 그려진다고. 볼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DWT로 저장하면 안 돼요. DWT는 템플릿 파일이지 캐드 파일 그러면 파일들은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DWT로 저장하세요. 이게 위에 그려진다 그 말이죠. 이렇게 위에 그려지네요. 저런 식으로 이게 위에 그려지죠. 이게 왜냐면 동적 UCS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자, 동적 UCS가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요거거든요. 요거네요. 껐다 깼다는 건 F6번.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이게 면을 인식을 해요. 한번 3D에서 이렇게 하면 이 면에 바로 그려지는 거지. 따로 이제 UCS를 다룰 필요 없이. 면을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면을 인식하는 그런 이제 키보드 이제 기능인데 요럴 때는 이제 안 좋지. 왜냐면 이렇게 윗면에 바로 그릴 때도 있는데 잘 사용하면 개념을 잘 알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잘 사용 못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학생은 밑면에다 그리고 싶다 그 말이지. 밑에 밑에서 그리고 싶다 그 말이죠. 밑에 근데 이게 옥셀램을 끄고서는 자 밑에 그리고 싶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 동적 UCS 끄면 돼요. F6번 F6번으로 끄면 얘가 밑면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끄시면 돼요. 근데 동적 UCS가 켜져 있어도 옥셀램이 걸리면 무조건 옥셀램은 쓰랩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저 땅에 그려져요. 근데 다른 데 그리면 다시 동적 UCS 켰다 그러면 얘가 면을 인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냅이 안 그린다 했는데 지금 스냅을 끌 때는 스냅을 끄셔야 돼. F3번으로 끄시고 여기 딱 가고 싶죠. 그럴 땐 F9번을 키시고요. 9번을 키시고 이제 동작에서 그러시죠. 근데 여기 안 걸린다 그 말이지. 이럴 때 스냅을 1로 줄여야겠죠. 당연히 5니까 안 걸리는 거야. 스냅을 1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딱 걸리면서 이 면 위에 이런 식으로 딱 그려지죠. 저 중심에 딱 그려지잖아. 왜냐면 옥스냅을 키면 저 밑에 그려져요. 근데 옥스냅을 켰을 때는 이제 스냅을 키고 동정 UCS를 킨 다음에 윗면에 이 중심선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는 거지. 위에 그려지고 있죠. 옥스냅을 키면 무조건 어떻게 돼? 무조건 땅에 걸려요. 이제 스냅도 끄고 옥스냅이 켜져 있다. 이런 식으로 동정 UCS를 꺼야겠지. F6번으로 그러면 무조건 윗면에 그려져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3D를 맨 처음에 가르칠 때 제가 3D 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일반 뭐 강사들이랑 CAD 3D가. 왜냐면 이거를 맥스에 이제 2.5 스냅이랑 3D 이제 3 스냅을 조금이나마 CAD에서 뭐 좀 구현을 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초반에는 전기 강좌 안 들으면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당연히 좀 어렵거든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강좌를 들으라는 건데 CAD 3D는. 근데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적 UCS에서 면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서 이렇게 해서 면을 여기 지금 오토 그리더라고 있죠. 이거 맥스에서는 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봇 같은 기술들 이렇게 면을 인식해서 그 면에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용기 쉽게 말하면 뭐 어떻게 동적 UCS가 이제 맥스에서는 오토 그릴 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껐다 키는 거는 F6번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스냅을 쓸 때는 옥스냅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옥스냅을 쓸 때는 스냅을 쓰면 안 돼요. 두 개 동시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한 개씩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 다녀보니 여러분 제 카페 주소라 유튜브도 제 생각 보셔가지고 카드를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 구독 있죠? 구독이랑 영상 보셨으면 밑에 바로 밑에 좋아요 따봉 마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세요.